국회 법사위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진상규명 소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끝내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 이 당시 그는 중풍에 걸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서 증언하였다. 김구 암살범 안두희 편입니다. 1917년에 태어나서 1996년 10월 23일까지 79세를 살았다. 안두희는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지주 안병세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덕희였으나 뒤에 두희로 고쳤다. 본과는 수능이다. 17세인 1934년 신의주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의주와 신의주에서 금융조합 서기를 지냈다. 22세인 1939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메이지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였으나 3학년 때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메이지대학에 다니면서 기생과 결혼하기도 하였다. 24세인 1941년 중국으로 건너가 일본군 관리기관인 군납품 판매조합의 이사로 일했고 요식업과 장사도 하였다. 28세인 1945년 1월 귀국해서 평안북도 용암포 군청에서 하급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30세인 1947년 북한에서 지주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그는 월남에서 서북청년회에 가입, 총무부장으로 있으면서 극단적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였다. 안두희는 서북청년회 극우 회원으로 공산주의자 및 반동자 색출에 나서면서 특무대장이었던 김창룡과 인연을 맺었고 이승만과 만나기도 하였다. 31세인 1948년 육군사관학교 특8기로 입교한 후 이듬해 졸업하여 남조선 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하여 포병사령부 소속 포병소위가 되었다. 32세인 1949년 한국독립당 조직부장 김학규의 추천으로 한국독립당 당원이 되면서 위원장이었던 백범과 인연을 맺었다. 훗날 안두희는 김구에 거쳐있는 경교장에 접근할 목적으로 한국독립당에 위장 입당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그는 희대의 모사 김지웅과 포병사령관 장은산 중령의 사주를 받아 호시탐탐 김구 암살 기회를 노렸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남북 협상을 추진 중이던 김구는 이승만 세력에게 사실상 빨갱이와 같은 존재였다. 그해 6월 26일 백범 김구의 저택인 경고장에 들어가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던 백범을 향해 권총 4발을 발포하여 김구를 살해하였다. 그는 이전에도 몇 차례 김구 암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안두희는 8월 5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중앙고등군법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1월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를 김구에게 소개한 김학규는 암살범 안두희의 한국독립당 입당을 주선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33세인 1950년 6월 27일 서울 육군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전쟁으로 인해 형 집행정지로 가석방되었고 7월 10일 신성모 국방장관의 특별명령 사고로 육군 소위로 원대 복귀 후 9월에 중위로 진급하였다. 35세인 1952년 2월 15일 신성모의 명령으로 형이 면제되었으며 12월 25일 소령 진급과 동시에 예편하였고 이듬해 완전 복권되었다. 39세인 195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동양친구 사단장 이기건 장군의 배려로 군납 식료품 공장인 신의기업사를 창업하여 10여 년간 경영하였다. 안두희는 이 군납 사업으로 한때 강원도 내 납세액 3위를 기록할 만큼 큰 돈을 벌었다. 43세인 1960년 4.19 혁명 이후 김구 선생 살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잠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 여러 차례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하였다. 그해 4월 29일 새벽 1시경 양구 농고 학생 30여명이 김구 선생을 살해하고도 이승만 정권 밑에서 갑부 노릇을 하면서 니우침이 없다며 격분하여 양구에 안두희의 집이 전파되고 가구 일체가 소각됐다. 44세인 1961년 4월 18일 백범 김구 선생 시의 진상규명위원회에 10여 개월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간사 김용희에게 붙잡혀 검찰에 인계하였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불가의 판정을 받았다. 48세인 1965년 12월 백범 독서회장 곽태영이 안두희가 운영하던 양구군 신의기업에 들어가 안두희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재크나이프로 목과 머리 등을 찔러 중상을 입혔으나 그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살인 미수로 체포된 곽태영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 동기가 공분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7월 석방되었다. 안두희는 이후 본 부인과 이혼하였고 생계에도 곤란을 겪으면서 약 20년 동안 안영준이라는 가명으로 필사적인 은신 생활을 하였다.
70세인 1987년 3월 27일 민족전기구현회장 건중희에게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몽둥이로 폭행당해 갈비뼈와 머리가 깨지면서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에 노송구에게 각목으로 얻어맞기도 했다. 이후 안도희는 건중희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75세인 1992년 2월 28일 3.1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효창공원 김구묘소에 건중희에 의해 강제 참배하였다. 이때 그는 30분간 엎드려 오열하면서 범행 당시 배후는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해 9월 건중희가 안두희를 납치해 가평으로 끌고 가 양심 선언을 하라며 전신을 몽둥이로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때 안두희는 이승만의 명령을 받아 김구를 암살했다고 얘기하였으나 이후 건중희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부인하였다. 이후 그는 본인 단독 범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김창룡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미국이 시킨 일이라고 하기도 하는 등 말을 자주 바꿔 지인이가 의심되어 논란이 되었다. 77세인 1994년 국회 법사위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진상구명 소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끝내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 이 당시 그는 중풍에 걸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서 증언하였다.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경기도 부천 소신역에 소속 버스 운전기사였던 박기서에 의해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몽둥이에 맞아 피살되었다. 향년 79세였다. 박기서는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 후 자수하였다. 평소에 백범 김구를 매우 존경하던 그는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를 응징할 기회를 노리다가 살해하였고 당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각계각층의 구명운동으로 정상 참작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8년 3.1절 특별사면으로 복역 1년 5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2018년 10월 박기서는 안두희를 살해한 정의봉을 서울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안두희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 공산주의를 색출하는 활동을 하면서 김구가 위원장으로 있던 한국독립당에 위장입당하여 결국 김구를 암살하였다. 그러나 그는 살인을 저지른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복권되었고 이승만 정부 시절 동안 많은 수익을 내면서 지내오며 살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호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부 세간에서는 백범 암살을 이승만이 은밀히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있으나 그는 결국 끝까지 암살 배후를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김구 암살 배후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안두희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73세 노인이었던 백범 김구를 살해하였고 자신 역시 79세의 나이에 48세의 박기서에게 폭행당해 피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안두희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